안녕하세요. 애터미 이인영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너무나 잘 아시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한테 정말 많은 요청을 주시기도 하셨고 너무 많이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제품. 바로 애터미 9번 구워 만든 주겸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 9번 구워 만들었다라는 그 말을 저희가 네이밍으로 직접적으로 썼는데요. 사실 주겸 중에 제일 좋은 게 9번 구워서 만든 주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주겸스럽지가 않게 너무 모던하고 예쁜 패키지. 네, 여기 보시면 안에 회색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약간 색깔이 좀 있는 소금이 들어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주겸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 설명부터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죽자에 소금 염자를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터미에서 정말 예쁜 패키지에 담아서 판매를 할 예정인데요. 주겸을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건 대나무에 넣어서 소금을 굽나보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주겸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천일염이잖아요. 천일염이 간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간수를 빼야 돼요. 주겸을 만들려면 일단 굽기 전에 3년 동안 자연적으로 간수 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수가 빠진 3년이 된 소금을 가지고 왕대나무 간에다 소금을 채워 넣어서 그 상태로 굽습니다. 불에 넣어서 굽는데 그 과정에서 소나무 장작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를 구운 다음에 꺼내서 소금 기둥이 생기면 개를 다시 파쇄를 해서 다시 또 대나무 통에 넣고 또 구워요. 그러면 또 구워지겠죠. 소금 기둥이 생깁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금 기둥은 하얀색이에요. 근데 이게 점차 반복이 될수록 지금 이제 앞에 보여드리는 이런 색깔의 소금 기둥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무려 9번을 거쳐야 저희가 이제 여기 네이밍에도 적혀있지만 9번 구워 만든 주겸이라는 말을 쓸수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9번째 는 반드시 용육이라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대나무에다 소금을 넣고 굽는 과정이 아니라 그 온도 자체가 1300도씨 이상 올라가서 소금이 실제로 액체가 돼서 빨갛게 이렇게 저희 용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화산 폭발할 때 이렇게 빨갛게 막 물이 이렇게 액체가 불 액체 같은 게 막 끌어넘치잖아요. 소금이 그런 과정이 되는 용융의 상태를 거쳤다가 다시 식어서 완성본이 되는 그게 9번 구워 만드는 과정에 있는 주겸에서 정말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겸을 만드는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융 과정을 안 거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용융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진짜 주겸으로서 성분적인 가치가 있는 주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지, 비단 애터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브랜드의 주겸을 이용을 하시더라도 그 과정이 반드시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용융 과정이라는 게 1300도씨 이상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기술력입니다. 장작불을 떼서 저희가 가스레인지나 뭐 이런 거 인덕션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가마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장작불을 이용해서 토굴에서 구워서 1300도씨까지 올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큰 기술력 중에 하나인데 굽는 과정에서 저희가 요즘 많이 우려하시는 뭐 이물질 이런 거 1300도씨면 다 날아가겠죠. 당연히 중금속 당연히 다 날아갑니다. 대신 미네랄 소금이 원래 천일염에도 미네랄이 좀 있어요. 그 미네랄이 칼륨, 마그네슘, 유황, 철분 성분들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고 실제로 주겸이 나트륨 함량이 일반 천일염보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건강에 좋은 소금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시면 제품 뒤쪽에다가 식품 유형이 적혀 있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태음 용융 소금이라는 게 정확하게 주겸이 가지고 있는 식품 유형이고요. 지금 색상을 보시면 일반 천일염이 지금 비교로 안 올라와 있긴 한데요. 약간 회색빛을 띠고 있는 게 정상입니다. 회색빛을 띠고 있는 게 정상이고 맛을 딱 보셨을 때 어떤 맛이 나야 되냐면 계란 맛이 나셔야 돼요. 저희 찜질방 가시면 계란 드시잖아요. 계란을 구워서 먹는 맛이 나셔야 리얼 주겸입니다. 그리고 그 맛이 많이 나셔야 유황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몸에도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주겸을 뭐 여러 가지 브랜드에서 주겸을 생산을 하시지만 저희가 주겸 명인 1호와 같이 개발 생산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정말 전통 방식 그대로 따라서 재현을 한 제품입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라고 많이들 질문을 하실 텐데 주겸인데 일반 소금처럼 그냥 간을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소금이 되는 거죠. 물이나 차와 함께 희석을 해서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주겸수라고 해서 아예 주겸을 탄 물 자체를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휴대를 해갖고 다니시면서 한 번에 한 4-5 알갱이 정도를 그냥 따로 섭취를 하는 것도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는 섭취 방법 중에 하나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나트륨 함량이나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 저염식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저염식을 하시다 보니까 주겸
이거 소금인데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주견과 천일염의 나트륨 함량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르고, 실제로 그렇게 섭취를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주견만을 섭취를 하실 때 어떻게 섭취를 하셔야 되는지 옆에다가 섭취 방법 안내를 같이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1회 약 2g 정도, 알갱이 3개에서 5개 정도를 하루 4~5회 입에 물고 녹여 섭취하십시오 라고 저희가 표준 방법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표준 방법이에요. 사바사라고 하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서 나한테 최적의 값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섭취를 하실 때 요 알갱입니다. 여기 결정 알갱이 요거를 한 4~5개 정도를 입에 이렇게 물고 씹으시면 안 돼요. 굉장히 딱딱해요. 소금이 정말 딱딱하거든요. 이렇게 9번을 구워서 만들어갖고 정말 딱딱하기 때문에 씹어서 드시는 게 아니라 혀 밑이나 그냥 올려놓고 녹여서 드시는 제품입니다. 녹여서 섭취를 해보시면 주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많이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애터미는 진짜 주겸을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을 해드린다는 점과 그 주겸을 만드는 공정을 정말 일일이 다 찾아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통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용융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이 천일염에서 주겸이 됐을 때 실제로 성분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는지까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주겸을 가져다가 역학 분석을 다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유황 성분이 얼마나 생기는지, 마그네슘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생각이 되는 주겸을 여러분들한테 선보이는 거니까, 주겸을 나는 주겸 뭔지도 모르겠고 안 먹어요 하시는 분들까지 굳이 주겸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평소에 주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셨고 주겸 먹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셨던 분들께서는 애터미를 믿고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 좋을 제품일 것 같습니다. 애터미에서 런칭하는 이제 주겸 같은 경우에는 9번 구워서 만든 주겸인데 그러면은 또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10번 구우면 더 좋고 11번 구우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도 그 생각을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10번, 11번을 구워도 사실 유효한 지표물질 함량이 그 이상 높아지지를 않고 9번을 구웠을 때 가장 베스트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사실 주겸계에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9번을 구워서 만든 주겸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출시하는 주겸은 여러분 가루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 상태입니다. 약간 이제 예쁜 돌 모양 같죠? 돌 모양 같이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조금 제가 손바닥에 얹었는데요. 알갱이 크기가 조금 있는 타입이에요. 저희가 굳이 분쇄한 타입으로 출시를 안 하는 이유는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분말 타입이 시중에 워낙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말 타입들이 워낙 성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주겸에서 가장 고가의 주겸은 결정 상태의 주겸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건져내고 남은 조금 찌꺼기들 혹은 남은 이제 가루들을 파쇄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로 저희가 분말화된 상태에서는 사실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결정 상태, 그러니까 가장 고급인 상태를 그냥 추출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 이 판매를 하면은 요거를 가정에서 받으시면 그라인더 있잖아요. 후추 그라인더나 뭐 일반적인 그라인더 다 상관없습니다. 애터미 아자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사셔서 이렇게 쓰시면 보통 요리하실 때도 다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진짜 삼겹살 찍어 먹을 때 한번 드셔보시면 진짜 네, 고기의 맛이 여러분 소금에 의해서 자주 유지됩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주겸을 요즘 고급 한정식집 혹은 고급 파운드집 가시면 이렇게 약간 하얗지 않은 소금 이렇게 주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그들이 주겸입니다. 9번 구운 건 아니고 보통 3회 정도 구운 주겸들을 이렇게 요리용 주겸으로 많이 쓰시는데요. 이거를 이제 분쇄기로 갈아서 그라인더로 가정에서 사용을 하시면 진짜 소금이 이렇게까지 맛있을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실 만큼 맛있는 소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또 하나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애터미 워낙 유명하죠. 가격 안 올리고 증량하고 뭐 이런 착한 컨셉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 세탁세제가 또다시 리뉴얼이 됩니다. 환경을 조금 생각하는 패키지로 이렇게 변경이 될 예정이에요. 기존에는 종이 박스 안에 비닐 파우치가 이렇게 들어있었죠. 무지 파우치가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비닐 파우치 두 개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핸들을 잡으실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팩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만 되느냐 하면 변경만 되는 게 아니라
아, 같은 가격에 무려 400g이나 증량이 됩니다, 여러분. 왜냐면 저희가 패키지를 절약을 하면서 가격 세이브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회원분들께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개념의 리뉴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방송 나가는 시점으로 주차에 아마 리뉴얼이 진행이 될 예정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물은 전혀 변경이 없다는 거. 기존에 워낙 저희 세탁세제 관련해서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존 친환경 컨셉 그대로 내용물은 변경이 없고 패키지만 조금 더 환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주말부터 신청하시는 제품은 이렇게 배송이 될 예정이니까 아이고 애터미 세탁세제가 아니네요 하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새 제품 더욱더 많이 증량이 돼서 배송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지드리고 이렇게 안에 이제 퍼가지고 쓰실 수 있는 스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넣어드렸으니까 쓰시고 다음 패킹을 이제 파우치를 사용을 하실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9번 구워 만든 애터미 주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증량이 돼서 리뉴얼 출시되는 세탁세제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신제품 가지고 또 재미있고 그리고 즐겁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